여기 보실래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까 공부한 거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어떤 거?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죠. 근데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가산세 붙여서 뭐 나와요? 고지서 발부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여기서 끝나는데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이번에는 472페이지로 갑니다. 472페이지 그리고 노트는 29페이지죠. 29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뭐 징수 방법. 이번에는 보통 징수. 아까는 신고납부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보통 징수는 누가? 과세권자 그러면 국가나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죠? 이렇게. 그럼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 납부기한 하면 어디?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 그게 납부기한이에요.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늦게 낸 거에 대해서 지방세는 뭐? 가산금이 붙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했나? 납부지연 가산세. 원래 가산금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개통이 내년으로 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도 그때까지 미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붙는 거예요? 지방세. 재산세 같은 거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근데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거든요. 고지서 받고 내야 되는데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납부기 안 내, 안 냈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가는 거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럼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얘들은 지방세니까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가산금은 지방세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고요? 고지서 발부한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끝이죠? 근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뭐라고요? 가산금이 붙는 거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는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산금이 뭔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교재 보시면 다음 장에, 자, 교재는 참고로 이 가산금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빠졌어요. 생략이 됐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로만 보세요. 여기. 가산금은요, 요거예요. 지방세, 요, 저 노트에는 몇 쪽에 있냐면 32쪽이죠. 예.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 가산금은, 여기 보실래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이렇게 와요. 1번 쭉 와서 이렇게. 안낸 세금의 몇 프로? 3%.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 그게 가산금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2번. 이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면은요, 0.75%죠? 예, 1%가 안 되는 0.75%. 이거는 1개월 단위예요. 1개월 단위. 그래서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붙는다. 이거죠.
그럼 보실래요? 2번은 이거죠. 2번. 2번 중과산금이다. 그래서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안낸 거에다가 만분의 얼마 75 곱해라.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 합친 게 가산금이다. 지방세.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3% 붙고 가산금.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0.75, 1개월 단위로 몇 개월까지 최고 60개월까지 붙는 게 가산금, 중가산금이다. 이렇게만 보시고 이것은 재산세 공부할 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받고 지방세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 거고 국세에 대한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91페이지, 491페이지, 플러스 노트는 37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37페이지. 무슨 뜻이에요?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누구는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이라고 하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납세의무 성립시기예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걸 뭐라고 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과세권자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시기인데 국세 지방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로 가는 거 소득세. 소득세는요 기간이 끝나봐야 돼. 왜?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나야 그걸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과세 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생긴다.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 짓을 안 했어도 1년 중에 하루 언제 과세 기준일 하면 6월 며칠 1일 날이 되면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며칠 날이 되면 6월 1일. 그죠? 이게 필수고 또 지방세는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무한 때 취득하는 때 취득 안 했으면 취득세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안해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아요. 매년 언제가 되면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필수로 다섯 가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필수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확정시기라고 합니다. 확정시기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확정시기는 441페이지에 있고요. 노트에는 38쪽에 나와 있는데 납세의무 확정 이 얘기는 뭐예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 세금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확정시기는 간단해요. 왜? 신고주의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무엇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보한다,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식이. 그러면 신고납부세금이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표적으로 뭐? 소득세. 이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죠.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부가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지서 발부하는 거 보통 징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뭐 발부하는 거? 고지서 발부하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뭐할 때? 결정할 때. 결정은 과세권자가 계산을 하는 때 얘기예요. 결정하는 때 그러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옵니다. 이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하죠. 그걸 그때 확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고 고지서 나오는 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 인지세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문서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문서에 수입증지 사서 붙여야죠. 문서 작성할 때 수입증지 사야지. 이게 납세의무 성립이고 사다가 붙여야 돼. 그럼 확정. 그래서 신고와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돼. 언제? 문서를 보할 때 작성하는 순간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세금 정도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 없어지는 거. 아니,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소멸 사유. 교재 보시면 496쪽이고요. 노트에 보면 39페이지 있죠? 39쪽에 보시면 납세의무 소멸.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납세의무 소멸 사유는 크게 몇 가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뭐?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납부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 세금 냈으니까 끝이지. 그래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충당은 뭐냐? 여러분 납세의무자,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으면 국가로부터 다시 뭐 해야 돼? 세금을 환급, 되돌려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안낸 미납 세금이 있으면 국가는 환급 안 하고 그걸로 메꿔. 그걸 뭐라 그래요? 충당. 그죠? 여러분이 환급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미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국가는 환급 안 해주고 그걸로 메꾼다. 그럼 납부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부가취소는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성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스스로 뭐 하는 거요? 세금 내라고 했던 과세권자가 다시 뭐 하면? 취소를 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었죠?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거지, 소멸. 다음,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 제척기간이 뭐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과세, 부과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뭐예요? 제척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세금 내라고 안 하고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뭐요? 이미 고지서 같은 거 독촉을 했는데 안 내? 그럼 뭐할수 있는 거? 소멸시효는 뭐할수 있는 거요? 강제징수가 뭐냐? 압류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내면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몇 년? 5년이에요. 그런데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지방세도요, 5천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 몇 년? 10년. 그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이다, 기본? 5년 동안 압류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압류하지 않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옆에 노트 보면 옆에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여기 따로 띄워놨어요. 노트에는 그대로 있죠. 거기 자 제척 기간이 뭐예요? 제척 기간이 과세권자가 세금을 뭐 내라 이렇게 할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속세 무엇을 증여세를 1번 정도만 보세요. 사기 기타 여러분 노트에는 몇 쪽에 나와 있냐면 몇 쪽? 39쪽에 있죠? 옆에. 예? 노트. 39쪽. 거기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그럼 몇 년? 15년. 제일 긴건 15년이에요.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말고 여기 기타 국세나 지방세는 1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 말고 다른 세금을 포탈했다. 그럼 몇 년? 10년. 상속세가 제일 긴 거예요. 15년. 이해가세요? 15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세금을 포탈했어도 15년 안에 추징할 수, 추징당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본 몇 년? 5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거. 상속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면 몇 년? 15년.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몇 년? 사기 그러면 10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갑니다. 이번에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그랬죠? 여기 보세요. 자, 노트에는 요거 생략했던 건데 추가로 보세요. 거기 법정 기일이 뭐라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이 뭐냐? 신고 납부 세금은 무한 날. 신고한 날을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무한 날, 발송한 날. 세금에 대해서 법정 기일하면 신고 납부 세금은 무한 날, 신고한 날을 법정 기일이라고 하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 그걸 뭐라고 한다?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 법정 기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피담보 채권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된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있죠? 이런 피담보 채권은 뭐한날 기준이다? 등기한 날 기준이에요. 그럼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 채권이 먼저냐? 그것은 요거. 요 날짜하고 요 날짜하고 뭐하고 등기한 날짜. 요거 가지고 어떤 게더 빠르냐에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세금 법정기일이 더 뭐하면 빠르면 세금 먼저 받아가는 거고. 피담보 채권 등기가 더 먼저 됐으면 전세권 저당권이 먼저 가져가죠. 세금보다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에 우리가 공부할 거 3순위. 3순위 요거. 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 여러분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데 공매 처분되는데 이 재산에 안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안낸 거, 옛날에 증여세 안낸 거, 재산세 낼때 지방교육세 따라가고 가산금 붙죠? 이런 세금하고 가산금은 무조건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간다. 얘기, 먼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법정 기일 전에 그랬잖아요. 예? 법정 기일 전에 그 얘기는 세금보다 이거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됐다?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먼저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먼저고 세금 등이 나중에 가. 요거의 순서가 밀리잖아요. 여기 법정 기일 후 얘기는 뭐야? 세금이 먼저 부과됐죠? 여기서 보세요. 요거 법정 기일 전에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뭐가 빨라? 요 날짜가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설정했으니까 이게 먼저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는 법정 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 등기가 나중에 됐으니까 이거는 세금이 먼저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4순위, 5순위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
여기는 세금이 먼저니까 세금이 먼저. 피담보채권이 여기 간다니까 5등으로 5위. 여기는 피담보채권 등기가 먼저되니까 세금보다 이게 먼저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거 날짜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세금이 우선하는 거 3순위 요거. 예? 등기가 먼저 됐든 나중에 됐든 따지지 마. 당해세는 먼저니까. 요거 3순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당해 재산에 안낸 세금, 당해세가 먼저다. 요거 딱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세 불복 절차 아까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지에 마지막 나옵니다. 불복이 뭐라 그랬죠? 세금이 부과된 처분에 대해서 뭐할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 그죠? 그걸 따를 수가 없다. 그럼 불복 절차. 승복할 수 없는 절차. 자, 여기 보실래요? 국세는 먼저 무엇을 하라? 이의신청.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처분이 뭐예요?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국세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한테. 그죠? 이때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국세는. 그죠?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칸이 부족해서 생략했던 부분인데 요거 교재에는 심판 청구 밑에 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노트에 세무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 지우고 이렇게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합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는 세무서장한테,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고 안 받아주면 그 통지,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행정소송으로 간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거 있다고 그랬죠? 뭐? 첫 번째, 뭐를 거치지 않았어요? 예?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할수 있죠? 동시에 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동시에 할수 없다. 그죠? 이의신청 안 하고 둘 중에 하나 할수 있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여기 오려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 오려면 심사 청구를 거쳐서 오던가, 심판 청구를 거쳐서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친 다음에 뭘로 와라? 행정소송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게 국세고, 지방세도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 지방세에서는 여기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심판 청구. 여기서 지방세는 뭐가 없다고요?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 심판 청구만. 그죠?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고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럼 행정소송 올때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 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불복 절차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국세, 지방세 구분하지 않고 국세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죠. 자, 첫 번째, 불복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은요,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는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뭐할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바로 뭐? 심사 청구 바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이의신청 결정통지나면 90일 이내 뭐둘 중에 하나 심판 청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사실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부할 수도 있다.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자, 심사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 청구 거쳐서 올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거쳐야지 안 거치고 뭐할 수 없다. 행정소송 할수 없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없다. 또 하나, 지방세는 뭐가 없다고요? 심사 청구 제도가 폐지가 됐다.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한거 중에 이제 서류 송달. 여기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 개념 잘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라 교부 송달 제목이 나왔잖아요.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직접 전달하는 거. 그죠? 근데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 있으면 전달할 수 있지만 얘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외국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뭐할수 있다고? 공시 송달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편 송달이 뭐라고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세는 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우편 송달할 수 없는 게뭐 있어요?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어. 그럼 외국으로 우편물 보내면 하문차사잖아.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외국에 있으면 안 되고, 또 우편 송달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돌아오면 우편 송달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또 전자 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한해서만 전자 송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전자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교부 송달할 수도 있고 우편 송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공시 송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공시 송달은 공시하는 거죠? 어디에? 국세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게시하고 며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는데, 이와 같은 교부 송달 있죠? 교부 송달 사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두번 이상 모여서 우편 송달이 반송되어 오면 할수 없죠? 그런 경우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조세총론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중간에서 얘기했던 거 필수로 해야 될 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뭐? 요거. 납세무, 뭐, 성립, 시기. 이거 원래 32회 시험에서 출제될 걸로 예상을 다 했었는데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 안 됐으니까 33회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나서 납세의무 뭐 확정 시기. 납세의무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 요거 필수로 보시고요. 또 위로 가서 저기 여기 개념만 보세요. 여러분 보통 징수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뭐 발부해요? 고지서. 근데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신고납부 있죠?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납부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런 세금이 뭐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는 원래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 가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서 납세자 있었죠? 납세의무자 범위에 누구는 제외된다? 원천 징수 의무자나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서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정리할게. 뭐? 여러분,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 보시냐면,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부가세,
기본서 462페이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가세.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거,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가는 거, 노트에는 14쪽에 있죠? 노트 14쪽에 있는 거.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낼 때 따라 붙는 거. 요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목적세가 있었어요. 목적세. 기본서 460쪽 하고 우리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몇 쪽이었었죠? 13쪽에 나와 있죠? 목적세. 목적세. 그래서 이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조세 총론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에 검토를 했고, 이제 1월 첫 번째 수업부터는 취득세 강론에 들어가니까 취득세 차근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핵심은 기본서 먼저 정리하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가 뭐야? 1일이죠. 그죠? 예. 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그때 취득세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